Swag. What's up? Intro, opening, or outro? 안녕. Karma, karma. Lo-fi genre. Lo-fi. 이걸로 가야겠네요. 몰라. 달콤한 캔디. 어때요? 아, 제발 몰라요? 네. 뭘 몰라? 몰라서 몰라. 안녕. 청순하대요, 형. 응? 형 청순하대요. 스컬! 로현 오빠. 예. Yeah. 와우. 피스. 피스. 소리가 큰가 보다. 그렇네. 소리를... 여러분, 노래를 자주 틀 수도 있는데 지금 사운드가 체크하면서요. 괜찮은지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lease check the sound. Check the volume. 크면 괜찮아요. 잘 들린다고 하시네. 더 내릴까요? 아, 저희는 따로 얘기할 거고 노래는 또 따로 틀 거예요. 좋아요. Yeah, nice. 원래 제가 라이브 방송을 저만 안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해야 될 차례가 왔는데 혼자 하면 부끄러워가지고 윤혁이 형을 같이 모셨습니다. 박수! 보신 분들 있겠지만 여기가 저희 로현이의 스튜디오입니다. 작업실. Yeah. 스튜디오. 여기가 제 작업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아무래도 작업실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과 좀 음악적인 이야기들을 토대로 소통을 좀 해보고 싶어서 카메라를, 아, 라이브를 켜게 됐습니다. What's up? Make some noise! 아. 멋있다, 멋있다. 여러분, 저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Cucumber. 부부부부부. 아이고, 깜짝이야. 어, 맞아요. 우리 연말이었나? 연초? 연초 아닌가? 연말인가? 뭐죠? 그 킹 노래 틀고 여러분! 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는 거. 추억이죠. 맞아요. 그게 맞아요. 둘이 곡 작업한 거. 둘이 곡 작업한 거? 저희는 사실 작업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한번 세봅시다. 하나, 둘, 셋. 말해주세요. 세 개, 네 개. 다섯 개. 하고. 한 열 개 좀 안 되나? 이건 다양 거지. 응. 같이 틀 안에 비계. 있는 거는. 비계. 비계 아까 했어요. 여기 있어.
지금 사클 이제 또 저희가 옛날에 작업했던 노래가 있는데 어디지? 이 친구도 이제 옛날에 했던 거랑 녹음을 다시 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친구. 오, 예. 비계라고 하니 괜히 찔린다고. 살 빼야 될것 같은 기분. 그게 비계 그게 아니에요. 비계가 아닙니다. 비공개 계정 줄여서 비계라는 겁니다. 네. 비공개계정. 비계, 곡이 비계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도 근데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처음에. 비계는 좀 이상하지 않나, 저 이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딱 여름에 나와야 되는. 비트만 딱 들려드리면. 김치볶음밥 맛있겠네요. 저 부산 광안리 센텀 쪽. 네. Let's go. 제목 끝나면 되겠지. 그죠? 아니 좀 여러분, 이건 여러 비트입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올라가기 때문에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혁이 형 파트만 살짝 틀까요? 이거 아직 재녹음되기 전 버전인데. 가이드 느낌? 아, 여름 느낌 괜찮나? 이게 또 로파의 장르 아니야? 약간 그런 것 같아. 그쪽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아, 이 노래는 비트를 저랑 지성이랑 같이 찍었고, 아, 맞네. 아, 지성이랑 같이 찍은 거네. 네, 비트는 저랑 지성이가 찍었고, 아, 그렇네. 노래는 저랑 윤혁이 형이 부르는. 이게 초기 지성이랑 했던 버전이 있는데, 그게 진짜 예술입니다. 진짜 별로입니다. 아, 네, 네트워크. 뭔지 알죠? 진짜 별로여가지고, 갈아엎고, 윤혁이 형이랑 맞아, 맞아. 하겠다 해서. 롤모델 있어요? 롤모델 있냐고 물어보신대요. 저 아무래도 승원이가 제 롤모델인 것 승원이가, 승원이가 롤이, 왜, 이거 뭡니까? 같아요. 일단 너무 사랑스럽고, 네. Lovely, 그쵸. adorable. 뭔가 보고 있으면 행복해지는. 딱 제가 그런 사람 되고 싶거든요. 승호이가 딱 보고 있으면 행복해지기 때문에 승호이 제 롤모델입니다. 난 누가 해야 되냐? 로얄. 전, 아, 저 로얀이에요. 네, 저 로얀 있습니다. 네. 로얀이 멋있잖아요. 네. 든. 됐니? 어때? 감사합니다. 딱 괜찮지? 감사합니다. 딱 좋았어, 지금. 아, 넥스트, 어떻게 해주네? Next to you가 너무 좋은데 어떡하지? Next to Next you. to you. 아, Next to you 좋죠. 한번 불러주실래요? 티파니 형 선배님께서. 제가 피아노 한번 쳐드릴게요. 직접 해주신. 오, let's go. 한 번도 쳐본 적 없는데. 끝이 엉킨 얘기 잡힌 너에게. 오, 로현의 Next to You 피아노 버전. 여러분, 근데 제가 그렇게 잘하진 않아서. 아, 또 갱손하시네요. 아하하하. 겸손. 어느 음이 편해요? 원키로 해주세요. 어떤 것이만 그냥 편하게 해줘. 어떤 것이 왜더 어떤 오 이거네. 이거를 약간 잔잔하게 아 잔잔하게 먼저 해줘. 오케이 오케이. 5, 6, 7, 8. 어떤 것이 왜더 다치지 않나. If I'm standing next to you, I know that. 또 그다음 안 돼요? 끝이 엉킨 얘기 답 있나? 아, 이게 음이 어디지? 아, 한번 잡아주세요. 끝이 엉킨 얘기 답 있나이길. 숨이 막힌 날 이렇게 그리되길. 1, 2, 3, 4, leaves, not on clover, peace. For me. 이거를 듣고 이제 아, 윤혁이 보컬이다를 인정하시는 분들이 이제 딱 나오시더라고요. 예. 로연이 파트도 좋아요. 로연이 파트 얘가 직접 수정했거든요, 라인을. 맞네. 꽁 놓은 채로 시간이 흘러 조금씩 끝이 향해 가는 세터 위로 감은 듯 눈에
미안해 평범한 하루 끝에 빛난 우리 그려 One week 빈틈없이 너를 떠올리던 어제 and I hope that you're okay 끊임없이 뜯어진 story so for the love like this hey 끝이 엉킨 내게 답이 나길 숨이 막힌 날 이렇게 그리되길 One, two, three, four, let's not uncover peace Next to you 뭐 노래 좋습니다 예. 되게 좋아요 전 아직도 들어요 이 노래 그리고 저희 회사 스태프분의 그거잖아요 그 첫 통화 연결음 아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스태프분께 연락드릴 일이 되게 많은데 딱 전화하면은 또 그 노래가 자주 나옵니다 노래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어디 갔지? 루연이 너무 행복해 보여 맞아요 루연이가 음악 그냥 이 자리에 앉기만 하면 얘가 행복합니다 근데요 이게 얘가 한 시간 두 시간 지나잖아요 그러면 눈에 초점을 잃게 돼요 눈에 초점을 잃으면서 작업을 하게 이렇게 집중해서 그런 거긴 한데 맞아요 약간 이렇게 너무 약간 딥하게 뭔가 게임 하듯이 빠져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진짜 이 안에 캐릭터가 된 느낌으로 약간 밖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데 한두 시간 하면 몰입이 되니까 약간 이렇게 되어 있어 좋습니다 뭐 마시는 거야? 아 이거 물이에요 물 그냥 물이에요 Just water 물 맞아 초점을 잃고 집중을 얻는 거죠 그쵸 좋아죠 로니 너 별 박았니? 네 맞습니다 반짝반짝합니다 예 yeah. 뭐 할 거 없니? 어 서킷도 한번 좀 잔잔하게 한번 해볼래? 아 서킷을요? 서킷 잔잔하게 가능해요? 살짝 변형 가능할까요? 와 서킷을 조금 릴렉스한 버전이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She don't go to Excel, Verva. We don't play, we don't play. 다른 말 말고 더, 더, 더. 랩 어떻게? 아 여기는 약간 가사에서 잠시. 여기 익숙한 세븐 에이. 익숙한 이 떨림 속에 so 익숙한 이 떨림 속에 아. As you know, drive me crazy right now. 오, 이런 게 끝이 엉킨 얘기 다른 날 왜 그렇게 돼? 믹스업이 오, 야, 느낌 좋다 이거 자신 있어 for show 오, 좋다 I feel more real so on circuit Driving on my life what's up This is right or daddy can't go down 오늘 너도 wake up late Yeah. He's genius. 이것도 있고 재밌네. 뭐 많네. 더 보이지? 더 보이지? No reputation. Can you feel? 이거 뭐지? 형 파트 뭐 있나? 내 파트 뭐였지? 아 지금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주저하면 아 이거다 내 가슴 펴고 나와 봐라 좀 Spring the noise out 이건 어렵네 아 맞아 저 이번 주 또 축가가 있거든요 저희 스태프분 지인께서 이제 결혼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NTX가 아티스트로 이제 축가를 하기로 했는데 이제 보컬 유닛끼리 저랑 백형이랑 은호랑 네 곡을 또 하나 하고 또 로연이랑 저랑 또 하나 하기로 했습니다 둘이 하나를 그 신부님께서 로연이가 최애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로연이가 이번에 네, 축가로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좀 약간 뭐라 해 전적이라고 해야 되나? 전적이 조금 어른분들께 이게 팀의 최애가 누구냐고 여쭤보면은
항상 일단 저는 아니었거든요. 일단 뭔가 호준이 형이나 아, 형진이 형 딱 보면은 되게 어른들이 착하게 좋아해 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저도 그걸 알았는데 니도 진짜 나랑 비슷한 게 아니야? 운전 박대사 아니야? 운전 박대사. 근데 갑자기 저는 갑자기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윤혁이 와가지고 신부님께서 너 로현이 너가 맞아, 최애라고 맞아. 하셔서 맞아, 맞아. 우리가 너가 하나를 또 준비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하셔가지고 갑작스럽게 선곡을 또 하게 되는데 아 좋습니다. 저희가 곡 선택은 라디님의 I'm in love라는 노래를 하거든요. 네, 그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 그 하기 전에 빈티지 걸도 한번 보여달라고 하시네요. 빈티지 걸 편곡 보러 가니까 피아노 버전으로. 오! 여러분 준비한 게 아닙니다. 지금 댓글에 빈티지 걸 보여달라 해서 지금 바로 지금 즉석으로 여기 어디야? 좋네요. 어, 노래 좋다. 아, 거기다, 거기다. 아. 아, 그래서 다시 축가 얘기로 넘어와서 패드립 말씀이네요. 네, 하여튼 라디님의 I'm in love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현장에 만약 가능하면 브이로그도 찍어서 한번 네, 여러분들께 좋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Yeah. 또 예, 이거는 진짜 제가 오늘 아침에 찍기 시작한 비트인데 한번 미리 듣기로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오. 약간 제가 안 해본 장르. 야, 좀 신나. 야, 뒤쪽. 오, 뭐야. 리듬 되게 신나. 어, 뭐, 스위치 느낌 나는데? 좀 약간 랩 느낌. 12? 12? 여러분 12 듣고 싶으세요? 12? 이것도 음원을 트는 거는 그쵸. 사클에서 얼마든지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여기서 또 할 수 있는 거를 난 진짜 이 노래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진짜 억소 좋아. 난 억소 좋아. 뭐지? 그건 뭔 노래? 뭐지? 아, 훅 좋아, 훅 좋아. 어, 거기만 딱 한번 부르자. 그거 진짜 좋다. 가사가. 오케이. 오케이. 형님 훅 한번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찾았다. Even, 오케이. even. 오케이. Five, six, seven. Even, even. 이게 노트가 뭐지? 멜로디. So 아, 오케이. 7. Even though I'm falling down, I keep my light in every night. 새벽 끝에 어딘가 언제 잡을 손 내려가 오늘 밤에 두후후후
태엽 좋아했죠. 이 노래 진짜 좋아해요. 음원 사이트에 올려달라고 하시네요. 그 저도 그러고 싶은데. 안녕 인사해주세요. 안녕. 안녕. 근데 루니가 이건 좀 잘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루니는 진짜 탑라인에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씁니다. 야, 왜 맨 처음에 루니가 작업한 거 뭐 유비무한이나 이런 거는 제가 처음 들었을 때 그때도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들으니까 애가 점점 더 성장하는 게 느껴지고, 탑라인에 진짜 멜로디를 되게 잘 쓰는 것 같아요. 저 원래 잘 제가 원래 인정하는 인정 잘 안 하는데 이 친구는 제가 진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사 작곡 편곡 비트메이킹을 몰아서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잘 없거든요. 이게 항상 얘기하는 뭐 탑라이너는 탑라이너가 있고 탑라이너는 또 작사가 작곡가 뭐 다 다르잖아요, 편곡가. 근데 그 로니가 한꺼번에 다 배우고 시작하면서 독학하고 하니까 대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또 이거에 대해 할 말이 있는 게, 그 저도 사실 조금 되게 스스로에 대해 만족했던 적이 있긴 한 것 같아요. 뭔가 들어와서 이제 처음 시작한 거니까 되게 아 아무것도 못하는 애가 이만큼까지 하는구나 라는 만족감을 가지고 있었다가 진짜 많이 음악을 듣게 되거든요, 이런 거 하면서. 근데 정말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정말 수두룩하니까 이게 계속 보고 약간 뭐 영향도 되게 많이 받고. 맞아요. 자극도 계속 받고, 아 나 아직 진짜 못도 아니구나 뭔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주변에서 되게 좋게 얘기해 주시고 칭찬 많이 해주시긴 하는데 뭔가 아직도 뛰어넘어야 될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혁형도 뭐 회사 내에서 이제 다른 멤버들은 다른 걸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 음악을 담당하는 멤버가 성장하는 걸 보면서 이제 조금 되게 되게 잘해줬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제가 본 세상은 장난 아닙니다, 진짜. 그래서 더 해야 되고.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스스로 자기 객관화를 하면서 자기 개발을 하고 빌드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디벨롭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예. 그냥 뭐 이대로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이대로 안주하고 살 수도 있는 건데 계속 끊임없이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견하고, 또 03년생 저보다 두 살 어리거든요. 이런 생각 하기 쉽지 않은데 저도 그쵸.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혁형도 리스펙 할게. 혁형이 그 춤 처음 췄을 때 췄던 그 방탄소년단 선배님 불타오르네 커버 영상이 있는데 그거 아 그게 보면... 지워져가지고 아. 아, 이 형도 이제 본인이 올라온 걸 아니까 옛날 약간 흑역사라고 생각한 걸 재밌게 이제 보여주거든요. 맞아. 약간 조금 아직 비슷한 것 같으면 부끄러워서 못 보여줄 수 있는데 아예 역변을 해가지고 저도 보여줬는데 그게... 그 파일이 없어져가지고 진짜 대박입니다, 윤혁이 형이. 아 근데 그거 진짜 보여드리고 싶긴 해요. 와, 못 치는 수준이 아니고 이게 진짜 제가 처음에 그 춤 진짜... 시작한 게 그 고등학교 댄스 동아리로 시작했거든요. 이제 거기 이제 입단을 해야 되는데 그 동아리에 들어가려면 오디션을 봐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처음 춤을 춘 딱 그건데 진짜 대박이야. 네, 그거를 제가 멤버들한테 보여줬거든요. 애들이 사막이라고. 아, 진짜 기적 같은 그래스하퍼 사막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야. 아, 복구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도. 아, 저는 제 흑역사 보는 거 생각보다 좋아하거든요. 재밌어요, 진짜로. 예. 진짜 재밌어요. 뭔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이 그게 있는 게 아닌가. 그치. 노력으로 인해서. 예. 지워진 게 다행이었어. 당신 누구야? 사막이. 아, 대박입니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영상이 없어져가지고. 지금 재연해주면 안 되냐고 하시네. 재연이요? 아 이게 이게 안무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으면은 살짝 뭐라 해야 되지? 아 좀 어떻게 했더라? 아 거기는 생각보다 아니, 그거 맞고 그러니까... 그 두두둑 하는 장면. 아, 형이 이렇게 무슨 손날썰기 하잖아요.
아 모르겠어 그냥 이상했어요. 그 영상 아무 얘기가 나와 그 영상 진짜 약간 웃음 참기 챌린지 영상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로연이 흑역사요? 로연이 흑역사 굉장합니다. 와, 여러분 너무 많죠. 네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여기에도 있어요. 이 컴퓨터에도 제 흑역사 많고 하지만 지우지 않았습니다. 로연이 19, 20 시즌 제가 핸드폰으로 회사 들어오기 전에 모바일로 작곡을 처음 입문을 했었는데 그 2만 원짜리 어플이 있거든요. 그걸로 제가 처음 찍었던 벌써 사운드도 벌써 제가 저장해놨거든요. 뽑아가지고 게임기 아니야? 네 조촐하죠. 뒤쪽은 대박이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뭐? 약간 뭐 처음 들어보는 그런 사운드와 아니, 귀엽다. 글씨를 만의 감성인데? 그리고 그때 이제 전설의 시작 그 음료수 중에 알갱이 들어가 있는 말하면 안 되죠? 그거 모땡 모땡이라는 그 귀여운 아니, 음료수 인스타 라이브는 가능하지 않아? 말해도? 안 되나? 어쨌든 뭐 얘기하시는지 알 거예요. 그 쉐이커 뽐뽐 쉐이커 근데 이제 탄산 아닌 거 그 모땡 모땡 아 모기 모기 먹이 먹이 뭐야 이게 모땡 모땡 그 친구 먹으면서 막 만든 노래도 있어 겁나 귀여워 겁나 귀엽죠. 아 제목이 네 제목이 그거야. 귀엽네. 수십 번 벨소리 같아요. 음료수 마시는 장면도 있어요. 맞아요. 이거 마시는 거예요. 오 아 근데 이때부터 그런 게 있네. 살짝 떠올 영감을 그런 생각을 해서 만드는 게 있네 이때부터. 아, 근데 확실히 재능이 있구만. 이게 지금이야 이제 할 수 표현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재능이 있네. 맞아요. 아 저 팔 뭐냐 팔이요? 이거 다친 게 아니라 목이 물렸는데 자다 끌고가지고 네 장구스 상처 나가지고 붙였어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그 제가 사클에 올렸던 노래 중에 유라는 노래가 있는데 유? 이거 이 친구 이거 어떻게 읽나요? 이거 그냥 유라고 읽어. 아 그냥 유라 아 저 그냥 되게 핫해요 저. 저 약간 이모지 느낌. 아 이 노래구나. 이게 있는데 이거 올릴 때 제가 이 노래는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했었는데 아무도 정말 한 번도 못 맞추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 부산 브이로그 BGM에 들어갔었습니다. 아 그래? 응. 나도 몰랐어. 1편인가? 1편 아마 엔딩에 있을 거예요. 그건가? 광고 보고 정말 아무도 못 맞추셨더라고요. 재민이 거야 되네. 아 그렇네. 아 MR로 들어왔구나. 네. 부산 브이로그에 있는 여기서 말씀드리면 부산 브이로그에 들어간 그 조금, 모든 모든 배경음악들은 다 제 비트고 네, 직접 찍었어요 로연이가. 그래서 아마 나중에 사클에서 듣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그 비트들은 아직 다 안 쓴 비트들이어가지고 다 해가 지었어요. 나온 모든 붉은 BGM 이런 거 다 좀 퀄리티가 살짝 아쉽긴 한데 아 그냥 뭐 재미로 찍은 거니까 이제 탑라인 얹고 하면서 좀 만지고 하면 멋있을 것 같고. 아까 뭐였지? 아 하이보이 하이보이? 하이걸 하이걸? 하이걸 왜요? 하이걸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데요 친구? 네 형 이거 들어봤어요? 나 들어봤지. 이것도 비트가 지금 바로 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잠시만요. 이거는 여러 번 했었던 거라서 시작이 어떻게 되지?
빠져버린 넌 daydream. Got me feeling you, 나도 말해줄래. 누가 내게 뭐래도 남들과는 달라. No, maybe you could be the one. 날 믿어봐 한번. I'm not looking for just fun. Maybe I could be the one, baby. Maybe not the night lately. 나 없이는 왜 매일이 재미없어 어쩌지. 하고 이제 나오는 노래고. 좋네요. 잘하네. 아 그거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그 결혼식 거 아밀러브? 네. 그래. 이건 틀까요, MR을? 괜찮은데? 여러분 결혼할 때 이거 들으세요. 결혼하실 때 이거 들으세요. 그럼 뭐 이렇게. 네, 여러분. 네. 목이 너무 잠겨가지고. 아 그래? 나도 볼까? 사실은 처음 봤을 때부터 그댈 좋아했다고 말하기가 내겐 참 어려웠던 거죠. 먼저 다가서지 않으면 그댈 놓칠까봐 편지를 쓰고 또 작은 선물을 준비해줘. 깊어지면 상처뿐일 거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앞선 건 사실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바랬던 사람이 그대라고 난 믿어요. Ooh, I'm in love. Ooh, I'm falling in love. 어쩔 수 없네요 내 맘을 숨기기에. 그대는 너무 아름답죠. Yeah, 이런 느낌. Skr? 여기가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파트죠. 아, I thought? 응. I thought I'm never gonna fall in love. Yeah, but I'm in love. Cause I wanna love you, baby. Yeah. 사실은 처음 봤을 때부터 내 마음속으로부터 그댄 바다처럼 밀려 들어온 하루 종일 그때만 떠올. I can be a good lover. Wanna be a late clover.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요. 그댄 gonna believe me. Make you never gonna leave me. 약속 따윈 안 할래요. 그냥 보여줄게요. Yeah. 열심히 연습 중입니다. 나중에 뭐 각 잡고 이제 딱 옷 딱 차려입고 마이크 딱 잡고 하면 좀 멋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개인 브이로그 올라갔을 때 부른 것처럼 다른 멤버들도 다 이제 춤이랑 뭐 노래랑 다 하고 있어가지고 혁형계 진짜 좋아요. 혁형 꼭 R&B 했는데 좋습니다. 모자가 아주 잘 어울리네요. Let's go. 모자 예뻐요. 이거 윤혁이 형 모자입니다. So good. Thank you so much. 노래 제목 뭔가요? 이거는 라디님의 I'm in love라는 노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피아노 리믹스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크라 있는 노래 중에 뭐가 제일 만들기 힘들었어? 뭔가요? 루인 뭐야? 제가 진짜 오래 걸렸던 게 뭐야?
아, 윤혁이 형이랑 했던 그랬어라는 노래가 있는데. 아, 진짜로? 이게 제로를 걸려서? 이게 정말 만드는... 샘플 없이 찍은 거여가지고 거의 루프 말고는 다 다 찍은 거거든요. 기타부터. 아, 샘플이 없어? 네. 아, 진짜로? 피아노랑 이게. 아, 너가 다 한 거야? 딴딴딴 이것도 기타를 연주한 게 아니라 이게 찍은 거니까. 아... 퀄리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울구나. 네. 그래서 4번의 선박자 음악도 이걸로 거의 처음 시도를 해봤어가지고 진짜 이게 비트 만드는데 좀 그래도 한 일주일 걸렸던 것 같아요. 친구랑 숲도. 아, 숲 좋아. 어, 얘도 되게 Forest. 얘도 이거를 일일이 찍은 거야. 아, 트랙 많았어? 많진 않았는데 그 피아노를 하나를 연주하는 게 너무 길었어가지고 그거랑. 아, 근데 사클에 올라와 있는 기준으로 하면 빈티지 걸이 제일. 아, 빈티지 걸은 아무래도 단체곡을 기준으로 만든 거니까 개인곡보다는 좀 더 되게 트랙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그랬어 한번 들어드릴까요? 그랬어. 그랬어 피아노로 가능합니까? 잠시만요. 이게 되겠지? 우연히 불가능한 게 없잖아. 형이 입으로 해주셔야 돼. 알겠습니다. 든든든치든든. 그게 뭐야? 리듬이요. 아. 아, 기억난다, 기억난다. 야, 들어가자. 아, 오케이, let's go. 어디 들어가면 돼? 잘 지내는지. 형이 이거 해줘야 돼. 요즘 뭐 하는지 궁금하면 안 되는데. 그럼 안 되는데. 난 잘 살고 있지. 왜 무슨 뜻인지. 어, 어려워진다. 몇 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힘들지 왜. 지금도 어리지만 그땐 오늘보다 훨씬 어렸게 너란 순간에 무게 들어보지도 않고 어림잡고 있었네. 난 욕먹어야 마땅해. 마땅해봐야 하는데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를 묻는다면 답할 말이 아 내가 너무 한심해. What did I do? What did I do? 못했다기보다 이 밤이 너무 싫어서 안목이 꽤나 깊어서 그리운 그녀 뭐 그래서 미련 남았다기보다 내가 많이 힘들어서 네 색감이 참 짙어서 그래 그냥 뭐 그랬어 그냥 뭐 그랬어. 아니 나는 그냥 한두 번. 아, 난 여기 랩이 좋은 것 같아. 가사 이거는 좀 마음에 드는 편인 것 같아. 가사. 여러분 그랬어 한 번씩 들어주세요. 네. 그랬어 그랬어. 밥은 먹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먹었습니다. 굉장히. 어, 저희 뭐 먹었지? 돈가스. 아, 돈가스, 돈가스, 돈가스 하세요. 저 레전드 노래 너무 좋죠. 저희 천재 작곡가가 팀 NTX 있습니다. 승원이라고. 승원이 진짜 귀여워요. 목소리 너무 좋아. 아, 감사합니다. 루연이 피아노 말고 잘하는 악기 있어요? 아, 이걸로 말하자면 루연이는요. 루연이는 갔네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부터 저 윤혁의 솔로 솔로 라이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타 있어? 아, 있죠. 어, 좋다. 루연이는 기타 연주도 가능하고요. 이거 뭐냐 이거? 하모니카. 하모니카, 하모니카도 하나고요. 하모니카는 좀 못하는데. 아, 하모니카 잘하는 편이에요, 저도. 또 뭐 있지? 잘하는 거? 플룻. 플룻. 플룻도 잘하고. 잘하는 건 아니고 다를 줄 압니다. 아, 얘가 기타도 그렇고 피아노도 그렇고 그냥 코드만 들으면 그냥 바로 나와요. 네. 바쁘지 않게 돼요. 괜찮아? 지금 쓴 지 되게 오래돼. 딱 괜찮아? 메이크업? 아, 가능해? 아무런 의미. 아무런 의미 없는 다툼 차갑게 날 대하지 마. 모든 게 내 잘못이었어. 이런 네 모습 낯설었나.
괜한 내 자존심 때문에 Baby babe hate to see you cry Just talk to me Talk to me Talk to me Can we make up in the morning 지금 얘기해 right now 또 울면서 잠들까 뻔해 내가 널 잘 알잖아 yeah Can we make up in the morning Baby baby hate to see you cry Baby baby talk to me Talk to me Talk to me Let's go! Yeah! 혹시 프리스타일 가능한가요? 기타로 프리스타일이요? 네 피아노는 되는데 기타를 잘 치는 편이 아니죠 이거 이 노래 근데 우리 기타로 합주를 해본 지 거의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옛날에 막 아니를 이런 거 했었는데 방금 진짜 직소에서 했는데 방금 되게 잘했어 형 방금 되게 잘했어 아 진짜 1년 만에 했네 근데 진짜로 옛날에 숙소에 진짜 많이 했거든요 우리 그거 했었잖아요 티격태격 아 맞네 그것도 했어 생각 없는 말투 그것도 했어 어린 애들 말고 날 감싸놔줄 좋아하는 노래 장르 뭐예요? 로연이는 로파이를 제일 좋아하죠. 그쵸, 로파이. 잔잔한 무드 되게 좋아하고. 저는 아시다시피 R&B를 되게 좋아합니다. 네. 저는 근데 좀 많이. 로연이 못하는 거 없어요. 아, 저 EDM은 진짜 못하고. 그, 좋아하는 장르가 뭔가 때에 따라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로파이가 할 때 제일 좋아하는 거고, 제가 플레이를 할 때. 제일 편하게 할 수 있으니 제일 좋아하는 거고 맞아요 맞아요 약간 듣는 거는 밴드 음악 진짜 많이 듣고 또 R&B도 많이 듣는데 약간 윤혁이 형이 듣는 R&B의 결이랑 살짝은 다르지 다른, 뭔가 윤혁이 형은 좀 더 끈적하고 좀 딥한 그런 R&B면 저는 되게 가벼운 것들 되게 그러니까 서로 약간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음악결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윤혁이 형은 좀 음역대 높고 진성이 되게 잘 나오니까 좀 애드리브나 이런 많은 걸 좋아하고 저는 조금 좀 잔잔하고 약간 가성 있고 이런 R&B 좋아하는 것 같아요 윤혁이 형 랩 가능하냐는데요? 확실한 래퍼상 랩이요? 아 래퍼상 또 나왔네요 래퍼상 맞습니다 제가 그 대망의 래퍼상인데 매보인 윤혁입니다 저 로연이랑 힙합곡 몇 개 쓴 게 있는데 스타트? 그게 근데 저는 랩도 좋아하는 게 듣는 거는 되게 막 되게 센 거 좋아하거든요. 막 맞아. 진짜 엄청 막 타이트한 것도 좋아하고 외힙을 되게 좋아해요. 막 시카고 프리스타일 네, 뭔가 포스트 마론 이런 느낌 있잖아요. 크리스 브라운 기본이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하고 네 뭔가 한글로 이렇게 부를 때는 싱잉으로 부르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되게 홍조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볼이 빨갛게 아 근데 너 항상 그래 뭔가 그래. 카메라 했을 때 그게 뭔가 좀 attractive야 부끄러워서 그런가 봅니다 스쿨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치인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야 아니, 치인다 막 좋다 이런 건 아닌데 왜 치인다는 말이 그렇게 됐을까? 신기하네 왜 치인다라는 말이 약간 아 이거죠 이렇게 갑자기 형이 저한테 쳐요 갑자기 쳤어 되게 충격적인데? 갑자기 되게 갑작스럽고 Suddenly? 약간 이런 Suddenly 아 약간 훅 들어온다 이런 느낌 아닐까요? 훅 뭔가 날 갑자기 이렇게 확 이목을 사로잡는 부끄러워서 스컬 하는 건 뭔데 아 여러분 스컬은요 스컬은 Self Confidence 좀 자신감 이렇게 딱 생기면서 딱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 제가 이 스컬로 약간 되게 재밌는 썰 하나 풀어드리면 그 피크타임 할 때 그 헤어 메이크업을 받았었는데 그 헤어 선생님의 스프레이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책상에서 아 그게 또 그게 있어? 네 떨어져서 제가 너무 당황해서 스크레? 약간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게 컨셉이 아니라 약간 되게 묻어있는 그거다 보니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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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스크레 하니까 갑자기 그 약간 스태프분이랑 원래 대화를 많이 안 해봤는데 그 저 해주시는 스태프분이 혹시 방금 스크레를 하신 거예요? 해가지고 네 스크레 약간 막 약간 이렇게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약간 이런 류의 사람을 처음 보셨을 테니까 그때부터 아,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형한테도 되게 반겨주셨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게 시작이 그 일이었어요. 되게 맞아, 맞아. 되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재밌어요, 스컬. 스컬. 스컬 재밌어요, 스컬. 스컬 스컬. 스컬송.
그리고 아까 디오웨이브도 들려드렸지만 어? 맞아요. 저도 놀랐을걸요. 제가 아마 이 친구가 이제 윤혁이 형의 마인드가 올라왔잖아요. 저도 이제 슬슬 올려야 되는데 이제 쌓아둔 건 많은데 나중 가서 또 제가 내릴까 걱정할까 봐 신중해졌거든요 요즘은. 옛날엔 그냥 다다다다 올려버렸는데 그래서 그냥 아예 새롭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 굉장히 마음에 든다. 아까 제가 말한 로파이 장르의 음악인데 영어로 한번 말해달래요. Say hello to... 어 뭐야 이게 내일 안나 how to speak English. Hello everyone! Hello everyone! 되게 재밌는 댓글이 하나 있는데 두 분 다 여친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저희는 엔티플이라는 둘이 여자친구의 이름이 똑같아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여러분 엔티플밖에 없긴 한데 이렇게 말하면 식상하잖아요. 자 여러분 저희의 이 그룹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일단 연애를 할 시간이 없어요. 네. 시간만 없습니까?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애를 할 생각도 없고요. 뭐 여력도 없고요. 뭐 아 이게 원래 이렇게 질문으로 들어오는 얘기가 아니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희 엔티플밖에 없죠. 엔티플이 답니다. 예. 어쨌든 이 친구 뒤에 되게 마음에 드는 플로우가 여기다. 거실 다녀왔다가 다시 오늘 아침 일어나 보니 아무에도 없었던 듯이 내가 눈 뜨는 매 순간 그 언제 알아도 행복보단 평범하기를 더원해 날 Best to me 놓여진 내 기분의 진심 museum but 전부 같은 망인 걸 보이가 얄로 물음표 Cause no one's around now 좋다 일본에 올 예정은 없습니까? 만나고 싶습니다. 아, 보고타치아 갈 예정입니다. 그 6월 25일 잠깐만요. 1,2,3,4,5 로쿠 가츠 25일에 공연이 아리마스. 오. 아, 인혁이 형 요즘 일본어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 일본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아, 너무 어려워요. 요즘 너무 힘들어요. 근데 힘든데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 힘든데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재밌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좀 재밌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과 소통이니까 네, 멤버들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Right. 니혼고 조지다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그거 그 멘트 주세요. 마다 무지카시. 아, 민나상 니혼고와 마다 무지카시 데스가 이쇼케메이 벤쿄시테이마스. 요로시코오네가이시마스. 요로시코오네가이시마스. 아, 너 어떻게 귀 안 아파요? 아, 이제 왜 자꾸 만지지? 귀 빨개. 루언이들 보내줘. 아. 방금 했네. 니혼고와 마다. 벤쿄. 누가 일본어 제일 잘해? 백형이 제일 잘해요. 예. 네. 백형이 맞아. 제일 옛날부터 엄청 했었던 것 같아요. 난 백형이 되게 뭔가 고맙고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게 부뜻했던 이유가 아, 원래 뿌듯인데 저희는 부뜻이라고 저희는 부뜻이랍니다. 뿌듯 안 하고 부뜻했던 게 뭐냐면 이제 뭔가 팀에서 약간 담당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음악을 하고 윤혁이 형 또 이제 보컬 막 승원이 뭐 재민이 형 춤 하는데 형진이 형이 약간 거기서 좀 책임감을 느꼈나 봐요. 약간 나도 도움이 돼야 되는데 뭔가 나도 뭐라도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일본어를 되게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되게 열심히 하고
해주더라고요. 뭔가 저희한테도 다 필요한 거고 하니까 형진 형이 그걸 되게 책임감을 가지고 일본어를 열심히 해줬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맞아요. 많이 공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는 사람도 있고 호준이 브이로그 때도 언급을 했었지만 멤버들이 너무 는 게 눈에 띄게 는 것도 있지만 백형도 어쨌든 늘었거든요. 성장을 했는데 본인은 좀 네, 만족을 못하죠. 네. 그게 좋은 거죠. 네. 만족을 못해요 많이. 그냥 계속 하려고 하고 satisfying 만족 못하죠. 그리고 아 맞다 호준이 형 브이로그가 다시 올라갈 예정인데 제가 그 뭐냐 원래는 이제 올라간 순서가 호준이 형이 두 번째는 아니었는데 약간 머릿속에 이제 자원은 아니고 약간 회의를 해서 이제 순서대로 약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호준이 형 영상이 영상 전에 올라가야 되는 영상이 이제 약간 오류가 생겨가지고 호준이 형께 먼저 올라갔는데 호준이 형 걸 좀 급하게 만든 거였는데 그 약간 제 영상에는 막 중학생 때 사진이랑 막 이런 것들이 좀 첨부가 되어 있는데 호준이 형 것만 제가 그걸 실수로 못 넣어가지고 그것도 있고 이제 피드백 받은 그 자막 제가 오타낸 것도 있어가지고 그걸 수정해서 영상을 재업로드할 예정이니까 다시 한 번씩 봐주시고 맞아요 호준이 형에게 멤버들이 그 뭐지 각자 위치에서 되게 열심히 하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뭔가 가만히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좀 어쨌든 직업이 가수잖아요. 아이돌 아티스트지만 좀 가수라는 이런 직책이라는 게 좀 저희한테 되게 좀 프라이드가 있거든요. 확실하게 어쨌든 가수 어딜 가서 가수라 하면은 잘해야 되잖아요. 이제 노래도 랩을 잘해도 춤을 잘 춰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든 멤버 개개인들의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나 귀 또 만진다. 아, 습관된 너. 당신은 당신이 잘생겼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웃어줘야지 여기서 그냥 너무 아무튼 이상이잖아. 호준 세상에 잘생긴 사람 많아요. 형 근데 형 진짜 잘 나오네. 아내만 있으면 답답하지 않아요? 답답해요. 답답해요. 뭔가 답답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뭔가 저희는 멤버들끼리 많이 싸우거든요. 싸우면은 나와서 프리스타일 해요. 그러면서 화풀고요. 노래 부르고 춤추고 랩하고 이러는 게 저희의 삶의 낙입니다. 진짜로. 그래도 여러분들께 좀 저희 모습이 많이 노출돼야 되고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니까 요즘 엄청 스태프분들과 열심히 회의도 하고 좀 뭐라 해야 될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어로도 한마디 해달라 하시는데 아 죄송해요 중국어를 제가 중학교 살 때 배운 너 제2 외국어 중국어였어? 중학생 때는 아, 고등학교 중학생. 때는 일본어였는데 다자하오 아 조금 어색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자하오 워시 한국어란 谢谢. 아, 사랑합니다. 아, 와이니. 죄송해요. 어려워. 멤버들끼리 친해지면 되죠? 저희가. 저희 안 친해 보여? 와, 이런 말 처음 들어봐. 저희 안 친해 보여? 저희는요, 같이 자고요. 같이 씻고요. 일단 먹는 거 항상 같이 먹어요. 네. 혼밥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항상 같이 먹어요. 와 대박 우리 보고 안 친해 보이나 봐. 진짜 중학생용 중국어야. 어쩔 수 없어요. 진짜 중학생 때 한 거잖아. 맞아요. 다른 멤버들은 내 연습 중입니다. 네. 되게 재밌다. There is something in the wall. Oh my god. 네. 예? Don't kidding me. There's nothing. What's your name? My name is Yoon Hyuk and he's Sudar. Sudar. Yeah. His name is Sudar. Sudar. Sudar 영어로 뭐지? Just kidding. 모르겠어. Rohyun. He's Rohyun. R A
WHYUN 로현. 1차 합탈식 얘기 있는데 아 이게 진짜 제가 지하철에서 얼마 전에 알고리즘에 떠서 다시 봤거든요 그 영상을. 근데 진짜 진짜 눈물이 나요 그걸 보면. 보는데 그 중간에 8시 이제 다크비 형들 중에 희찬이 형이라고 계시는데 희찬이 형님이 이렇게 빤히 이렇게 슬퍼해 보였어요. 저희가 이제 그 형이랑 되게 친하고 너무 재밌는 형인 걸 아니까 그 형이 이제 저희가 막 우는 도중에 되게 맞아 갑자기 북받쳐서 보고 있는데 그 장면이 너무 웃겨가지고 이렇게 보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니까 그때마다 약간 이거 아 약간 웃긴 생각도 나고 그 희찬이 형 같이 다녔던 그쵸 피크타임 다시 못 보겠죠 너무 슬프죠. 그리고 저희는 피크타임을 토대로 굉장히 좋은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여러분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저희도 이제 연습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작업실 근데 이제 8명 다 한 번씩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또 랜덤하게 할 텐데 저는 아마 이제 윤혁이 형이랑 또 올 수도 있겠지만 거의 이러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혼자서 이제 얘기도 많이 하고. 어디 사투리예요? 네, 부산 사투리입니다. 부산 사투리. 부산 사투리. 저희는 이제 좀 연습을 하러 이만 가보겠습니다. 방금 시작하지 않았어요? 아 아닙니다. 한 시간 전에 시작했습니다. 아닙니다. 아, 야 엔딩 노래. 엔딩. 엔딩으로. 예. 네 자주 올게요. 여러분 저희 요즘 라방 자주 해요. 예. 마 부산 좋지. 니 사투리 좀 하나. 귀엽네. 가시나 캡처 타임 오케이 캡처 타임 마지막 하나 둘 셋 하트 여러분 저희 그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안녕. 어떻게 거요? 몰라. 저 X 누르면 되는 거야. 안녕. 안녕.